예, 어제 제가 어떤 토론회 진행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 토론회 진행이 있어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귀하는 자리를 가져봤고요. 예, 단즈님이랑 만개님,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지 아까 제가 대충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리 말합니다. 내가 만든 주제 아니고요. 통깡님이 만든 주제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라에몽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혹시 그림자를 빼내서 대신 일하게 시키는 도구 기억나시나요? 아, 네. 그거 막 잡초 뽑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 그래서 그거 갖다가 대딸을 시키면은 그것은 딸딸이인가 섹스인가 뭐 이런 주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었냐면은 딸딸이가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더럽고 타락한 사람들의 시점으로 토론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결론이 맞는지 검증과 복귀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은 딸딸이로 한 명은 섹스로 주장을 펼치시면 되겠는데 승자 아까도 말했지만 치킨 기프티콘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해보시는 걸로. 아까 그래서 제가 녹화 전에 미리 고르라 했었죠. 찬성 반대. 내가 단지님이 찬성이니까 단지님 입장은 딸딸이다. 그리고 만개님은 반대니까 만개 입장은 섹스다라고 열띤 토론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먼저 찬성 측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님 왜 이게 딸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말이죠. 예. 왜냐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약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약간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직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진지하게 하네. 네. 아니 하라며. 그러니까 일단 어제 찬성 측 의견이 뭐였냐면은 일단 본인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드는 것과 도구를 사용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딸딸이라고 아무리 그림자가 나와서 대신 해줬더라도 결국엔 도라에몽의 도구를 통해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딸딸이 아니 그거 뭐라 해야 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었는데 예, 반대측 의견 만개님은 어떤 의견인지. 예. 예 사람이 사람은 이제 상상력과 이제 생각별로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수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림자도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거 있어요? 그림자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림자도 생명이. 그림자도 생명이니까 대딸을 쳐주면 그것은 섹스다. 아 이런 수줍음 너무 좋아. 어저께 토론할 땐 씨발 다 노 밖으로 쳐박아가지고 뭘 흔드네 뭐네 어쩌고 하느라 아 대가리 깨질 뻔했는데 아 이 느낌이야. 아 이게 정상이지 씨발 그 새끼들.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림자를 인격으로 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맞죠. 그래서 어제 혹시 그러면 토론에서 누가 우승을 했나요?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기생수도 뭐 자아가 따로 있는데 시니치가 그 고등학생인가 무심코 오른손이 아래로 가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 오른손이가 시니치군 꼬레 나니 시니치군 꼬레 나니 하면서 뭐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것은 딸딸이냐 대딸이냐 이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뭔 소리야. 아니 이거 괜찮아 이거.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녹화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후폭풍이 클 것이다. 그래서 예, 단준이 이미 그 만개 측의 의견을 좀 반박을 하는 것이 있나 그러면 예. 아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그 그림자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림자는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도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죽으면 끝 아닙니까? FBI 오픈! 그러니까 이건 도라에몽 1의 기술이라고요. 이건 도라에몽 1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가 나중에 다시 잡아먹을 수도
것도 있잖아요, 자아를. 그렇지.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이런 주제를 토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맞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토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게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그 섹스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도구에서 만약 만들었다고 쳤다면은 그러면 이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사람이 이제 하도 피규어를 좋아하니까 아프로디테가 보다 못해가지고 피규어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었는데,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경우에는 딸딸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래도 사람인 쪽은 형태가 사람인지. 아니, 피규어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시 사람 형태를 만들었다면서요. 사람의 형태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냥... 형태랑 한다면 그것은 딸딸이로 볼 수가 없다, 만개 측 입장은. 그럼요. 그 만개야, 그 집에 일단 다키마쿠라 좀 다 버릴래? 만개님네 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아니, 네? 뭐 있다야 돼, 없다고 해야 돼요? 아니, 소신대로 말하면 되지. 이거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어차피 본인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예쁘니까 어쩔 수 없는 남자가 많으니까. 예. 만개님 입장에서는 그게 섹스건 딸딸이건 뭔 상관이냐, 진짜로 무슨 상관이냐, 뭐 그 정도에서 그러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난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키마쿠라 막 이런 거, 뭐 피규어 이런 거 다 살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플라토닉한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플라토닉이 뭔 뜻인지 알고 말한 거 맞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이버 보지 마시고요. 예.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개님,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아니요, 도구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솔직히 도라에몽 얘기 아닌가요? 그치. 그치, 도라에몽이면은 도라에몽 미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과연 도구로 치마하고 끝낼까요? 나중에 로봇도 저기... 생명이 생길 수 있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미래 기술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림자로 딸딸이를 칠 필요가 있을까? 그쯤 되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지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래적인 기술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효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기 싫어요. 저 이런 얘기. 역시 인간은 똑똑해. 포기에 단맛을 알아버렸군. 너무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주제가 처음에 보면 쉬운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야. 언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 자아가 확립됐다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이려자면 이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희 둘에게 토론을 맡긴 게 잘못되지 않아? 아니, 나는 이번 토론을 굉장히 철학적이었다고 생각해. 어느 부분? 맞아? 어? 어느 부분이 굉장히 철학적이야? 우리가 한 대화 중에 제일 철학적이었어. 결과 결론은 둘이서 이제 적당히 합의를 하겠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나요? 딱히 의미 없는 싸움이었다. 예. 그건 맞지. 그렇다면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 치킨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